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볼록해져서 이런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어딘가 모를 어떤 긴장감, 이런 입체감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서 보면은 네. 더 좋아. 안녕하세요.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앞면 봤으니까 옆모양에 이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건지 좀 들어보셨을까요? 요런 거는 이 치마를 묶어서 내리는 치마를 묶은 그런 띠 장식이에요. 띠 장식인데 요런 게 내려오면서 이 고리 모양, 이 원이 속이 비어있는 도넛 모양이에요. 엽전처럼. 아, 네. 엽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엽전처럼 된 걸 두고 선 두 개가, 리본 두 개가 그거를 요렇게 통과를 하고 또 요렇게 통과를 해요. 이제 X자로 요렇게 통과를 해 내려와서 그게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이런 게 우리 신라시대 유물 중에 이제 옥으로 이런 동그란 엽전 형태의 그 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런 게 실제로 허리 장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측면에서 잘 보이죠? 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여기에 이만한 판을 이만치 이렇게 딱 꽂은 다음에 이 부분에 빗장을 꽂아서 이거를 고정하는 그런 용도로 만든 이 장치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광배가 이렇게 탁 달리게 있죠. 네. 그리고 이 형태가 보면 참 옆에서 봐도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있을 거 다 있는 뭐 그런 게 아주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있을 것들 있나요? 뭐 보면은 우리가 그 인체 조각을 계속 열심히 했을 때 딱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어깨 부분의 근육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이 상박 부분에서 이 어깨의 근육 볼륨 뭐 이런 거 그리고 요 중간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살짝 볼록하고 여기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 볼록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는 안 돼 있지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등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게 참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거를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인체의 모습이 이렇게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해졌다. 뭐 단순히 그냥 말씀이신가요? 뭐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했다는 거는 그 이거를 표현하기엔 좀 부족해요. 아, 네. 이 측면에서 좋습니다. 크게 봐서 지금 쭉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의자가 크지도 않아요. 그죠? 네. 크지도 않은 의자가 아주 적당하게 탁 들어가서 이게 막 커지면은 안정감은 있겠지. 근데 퍽 퍼져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긴장감이 하나도 없으면 이 쭉 늘어진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엉덩이보다 작은 의자를 탁 넣어서 우리가 큰 의자 앉았을 때 편안함도 있지만 작은 의자를 딱 앉았을 때는 긴장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사람 몸에 어떤 그런 긴장감을 생기게 하는데 요것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지만 그 어딘가 모를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의자의 사이즈도 그런 거에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 조성되었다. 그거는 그거는 제 생각이죠. 네, 작가님 생각에. 네.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 하는 아, 거예요. 네. 네. 그 만드신 분이 뭐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는 뭐 직접 전해 듣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지 않았을까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작지 않나 그런 느낌도 가졌어요 처음에는. 네.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의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다 가려져 가지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의자가 있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거 그거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고 했을 때 그런 긴장감이 이 안에 꼭 필요해요. 이게 넓고 크게 해놨을 때 형태적인 안정감은 있지만은 정삼각형이 딱 갖는 그런 형태적인 안정감이 더 이상 변화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조형이에요.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그건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오히려 형태적으로는 아주 안정되고 완벽한 형태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재미가 없죠. 항상 조형 작품에 있어서 그런 긴장감은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정말 네, 이런 미묘한 긴장감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의자의 사이즈도 이렇게 고려해져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뒷면을 한번 볼까요? 네. 예, 박사님, 뒷면 한번 보세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함과 복잡함, 단순함, 복잡함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요 엉덩이 부분에 이 치마자락을 아주 그 반복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착착착착 넣죠. 우리 그 옷들 중에 주름 옷 같은 것들 이렇게 가볍게 주름 넣은 것들이 보면은 옷이 굉장히 그 하늘하늘하고 가볍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네. 그 한복 같은 것들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들을 여기 좀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가고 여기서 딱 묶어서 내려오는 요 부분은 또 우리 그 커튼 자락 이렇게 싹 내려오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도 면적이 넓고 좁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요즘 들어서 우리가 조형이라는 말을 뭐 현대에 와서 쓰고 거기에 뭐 면적 대비니 색상 대비니 명도 대비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배웠던 조형 언어들이 이 안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아, 어떤 조형 언어들이 있나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면적의 넓고 좁음 아, 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색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조각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비들이 면적에 대한 대비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막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만든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틀에 박혀 있지 않은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것 같아. 여기 다른 작품들 보면은 비교해 보면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비교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나요. 아, 그럼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네. 좀 더 다이나믹과 재미 요소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금동 미륵보살 방가살. 예, 맞습니다. 사유상입니다. 네, 금동 미륵보살 방가살상. 네. 네. 이 작품은 앞면, 측면 뒷면 뭐 어디를 봐도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성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면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그 간다라 미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우리가 그냥 환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부조예요. 벽에서 이렇게 돌을 깎아내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뒷면은 아예 없어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절에 부처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형태가 딱 정해진 이후에는 우리 어떻게 모셔져요? 보통 부처님 모실 때 보면 법당에 네, 이렇게 있고 위에 수미단이라는 불단이 있고 그 위에 모셔지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 뒤에 그림 탱화 네. 네. 그 탱화가 있고 그건 벽이잖아요. 네네. 거기 사람 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뒤가 막혀 있어요. 누구도 그 뒤로 가서 보는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 뒷부분은 잘 신경을 안 써요. 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만 많이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요. 아, 앞부분만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뒷부분들은 우리가 잘 안 보는데 뭐 이거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보지도 못하고 벽에 딱 붙여놓고 이러면은 누가 신경 쓰겠어 그거? 네, 그렇죠. 만든 사람도 속상해요. 근데 이 상은 그 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 앞부분에 주름이 몰려있는 그런 건 있지만 그 외에 뒷부분들에서도 앞에서 쓰여졌던 그런 조형 양식이라든가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재주 같은 것들이 뒷부분에서도 다 드러나요. 뭐 이 어깨 같은 부분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오, 네. 이거 만져보기 힘든데. 엄청 이런 영광이 엄청 매끄러워요. 매끄러운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굴곡이 그렇죠. 이렇게 섬세하게. 그거를 느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네. 때 이 굴곡이 이게 아주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높이 차이를 줘서 블룩블룩블룩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육맨들처럼. 네. 그렇게 만드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막 근육을 표현하고 이런 데 막 갈라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만 툭툭툭 건드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효과가 나기 때문에 쉬운데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네,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네. 이렇게 만들기가 이렇게 보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없는 것 같고 이런 아주 미세한 굴곡을 가지고 네. 이런 형태들을 설명하는 게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네. 그 어려운 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 네. 뒷면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뒷면도 물론이고 네, 옆면, 앞면 다 이 한 네. 부분도 빼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봐야 돼. 돌아가면서. 그러네요. 실제로 이 작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어요? 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한 방에 혼자 전시가 돼요. 이 여러 개를 같이 전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한 공간을 딱 내주고 거기 가운데에 딱 모셔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주변에 앉아서도 볼 수 있게 벤치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앉아서 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기에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공간을 줘도 뭐 과분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은 앞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측면, 뒷면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 찾아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대접을 받아도 절대 뭐 과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궁금해. 나도 그냥 뭐 이유 없이 일단은 보고 좋긴 좋았어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사책이나 뭐 이런 데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그때는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좋다 그러면은 그냥 별로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직접 이 작품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주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다 필터를 거쳐서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거는 우리가 불상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필터링을 통해서 아주 영적인 부분들로 요것들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런 필터링을 세게 하면은 어떻게 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생명력이 없어져요. 아. 그런 걸 너무 종교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명력이 좀 떨어지고 영적인 부분만 막 이렇게 그 쫓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사실적인 부분들로 해서 생명력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너무 속된 표현이 돼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 절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아, 네. 생명력과 영적인 표현의 적절한 조화를 그렇죠. 찾아서 그게 표현해졌다. 아주 기가 막히게 싹 믹스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불상 조각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인체 조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 만드는 거는 내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작업을 했는데 부처님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조각을 사람 만들던 그런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조각을 했더니 제가 만들어 놓은 부처님을 보고 이건 부처님 아니다. 아 너무 사람 같기만 하다. 사람 같다. 속되다. 네. 이런 그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가 그런 걸 지울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을 할 때 이 작품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 유록보살 방가사도상은 그 아주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과 살아 숨쉬는 그 생동감이 적절하게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그 뭐가 하나 올라가면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인체 사람의 인체와 그럼 신의 신성성이 잘 조합이 돼서 네. 인체가 이상적으로 보이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정리 건가요? 정리 잘하시네. 네, 그런, 그런 의미에서 거예요. 내가 네. 좀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뭐, 것 같다고. 사람들도 딱 그런 이유라고 생각지는 못해요. 네네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자기가 하는 느낌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사람도 잘했거든. 근데 아마 그런 이유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눈을 가게 하고 아 좋다 자꾸 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아주 매력을 느꼈다가 다음날은 요런데 아주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많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단순한 표현과 아주 화려한 표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죠. 아주. 그럼 정말.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이런 심상을 자극하는 건가 봐요. 그쵸.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게 되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네. 더 좋아. 한 10대 초반 흙은 남고 가운데 밀라만 쏴 빠지죠. 생각 없이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를 하네요. 일단 오래 보세요. 이렇게 교감이 돼. 계속 쳐다보면은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대답이 올 거예요.